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간 찬양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 믿음의 삶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비유했고, 또 겨자씨에 비유하고, 생명이 자라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굉장히 강하고, 또 그 안에 생명력이 놀랍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꺾이게 되면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인내가 자칫 헛될 수 있습니다. 한국 뉴스를 한 번씩 보고, 또 독일 뉴스도 보고 그렇습니다. 한국 뉴스는 주로 재난 소식으로, 그래서 성탄절의 불난 이야기, 물론 그걸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이런저런 재난의 소식, 불행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성탄절에 교회와 성당에서 예배 드렸다는 얘기도 잠깐 나오긴 하지만, 독일 뉴스를 보면 재난 이야기는 별로 방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소식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무엇에 불안해하는지, 또 어떤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차이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1년을 잘 지내고도 또 한순간에 모든 것이 그르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거나 생명이 자라거나 한순간에 그르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00m를 달리면서 마지막에 살짝만 결승점을 잘못 벗어나면 실격이 될 수 있습니다. 마라톤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승점을 놔두고도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잘못하면 그 모든 경주의 수고가 헛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한순간이라도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가 원하는 답을 우리가 주지 않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영적인 경고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15절, 16절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세월을 아끼는 법,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조금 부족한 표현이고요. 시간을 구하는 법, 시간을 구원하는 지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거나 열심히 있는 장사꾼, 또 이 인생을 대단히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잘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아끼려고 하죠. 수험생들은 잠자는 시간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시간을 아껴야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어떻게 우리가 잘 경영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리적인 시간을 잘 아껴서, 시간을 제일 아껴서 쓰는 사람들은 언론이나 방송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일매일을 그들은 완성을 해내야 되고 기사를 올리고 또 방송을 만들어내고 마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초를 쪼개기도 하고 그렇게 잘 구별된 시간을 살아내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들같이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아주 정밀한 시계를 가지고 그 시계를 보면서 몇 분 몇 초야 그렇게 살으라는 것인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하고 또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그러나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때를 아낀다는 것, 세월을 아낀다는 것, 시간을 아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나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잘 주의하여 보라.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무조건 아끼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물론 시간을 허송하고 헛된 중독성, 헛된 육체의 정욕에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개미에게서 가서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있게 살면서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의 영혼과 목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사라져버릴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영혼과 생명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17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어떤 목적이 있는 도구입니다. 만들었다는 것은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신장을 하나 조립했다, 그러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부엌 가구를 하나를 조립했다, 분명한 거기에 쓰임새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죠. 정원에 있는 무슨 화분들을 잘 설치하기 위한 것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처럼
접붙임을 받고 하나 되어야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대로 이제 그 주님과 접속되어야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 보통 집이나 베란다에 이렇게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트리처럼 이렇게 전기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거. 트리. 전구. 그걸 뭐라 그래? 장식. 그죠? 전구 장식 이렇게 반짝반짝. 그것의 백미는 전기 연결에 있죠. 전기 연결 안 하면 굉장히 보기가 지저분하고 처합니다. 잘못하면요. 근데 전기를 연결하는 순간 아름답게 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란 우리가 주님과 접속되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만든 목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선한 일이 위안에 시작되고요. 그러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일을 전에 예비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즉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오늘은 은혜가 있네 오늘은 은혜가 없네 그렇게 그냥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그가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만드신 것에 따라서 예비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 집안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라면 뭐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쓰임새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초대하기도 하고 누가 와서 이제 거기에서 맞게 한 사람이 더 살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하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세팅을 해놓을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오지 않으면 또 손님이 있으면 없으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셋업을 해놓으십니다. 그 셋업을 해놓으시는데 그게 그냥 아무 때나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의 때에 대해서 너무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도와줄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약간 동문서답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일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형제들이 갈릴리에만 있지 말고 유대로 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특유의 주인공 놀이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 잔뜩 별루고 그리고 잔뜩 뭔가 이렇게 기대감을 증폭시켰다가 아주 값비싸게 이렇게 나서는 척 이게 때가 되었다. 아 이제 내가 나갈 때가 됐나? 아직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됐으면 조금 더 있다 나갈 거야. 그런 의미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셋업해 놓으신 일들이 이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것을 놓치면 그 일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 만큼 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인생의 경주는 이제 결승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 중요한 순간인 것이죠. 한순간 한순간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셋업해 놓으신, 하나님이 내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일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분명히 그 위기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결승점이 너무 많이 남아서 뭐 지금은 그냥 페이스를 좀 조절해도 되겠다. 예,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세팅해놓고 셋업해놓으신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면 이제 계속 우회로를 찾아야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의 대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비겁하고 게으른 사람은 말합니다. 노아가 안 했어도 누군가 대신했을 거라고. 글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 한 달란트 마트니가 그렇게 나중에 변명했던 것처럼 왜 부탁하신 일을 하지 않았는가? 예, 부탁한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를 위해서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일을 다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가든 파티를 한다고 초대장을 예쁘게 해서 보냈는데 비가 좀 오는 거예요. 그럼 안 하겠지. 그러고 안 가버리면요. 비가 올 것을 그렇게 멋진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예상했겠죠. 그래가지고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그 위에다가 다 그걸 쳐놓고 또 심하게 오면 실내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날씨를 보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했을 텐데 비가 오니까 안 하겠지 그러고 안 가버려요. 예, 그건 비겁하고 게으른 거죠. 그리고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거 또 하면 되겠지. 예, 그러나 이미 실망도 주었고 관계도 어그러졌고 그리고 행복한 잔치도 망쳐버리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아주 자주 하십니다. 내가 도적과 철이라 얘기하시고 또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바로 그와 같다. 혼인잔치에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들과 같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안배해놓고 예비해놓고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거 미리미리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알려주셨죠. 부자가 지옥에 가서 왜 알려주지 않았나요? 알려줬다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알려줬다고요.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너무 아이러니하죠. 예. 그때는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는가 슬픈 빛을 띠고 말할 때 그 나그네가 뭔가 통분한 듯이 말하죠. 예. 율법과 선지자들과 우리가 그 시편을 묵상하거니와 그 시편에 수도 없이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수도 없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그건 그냥 공자님 말씀으로 생각한 거예요. 들어두면 좋은 이야기.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런가 최선을 다하기는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예, 안 될 수도 있는 것과 분명히 가야 되는 그 길을 놓쳐버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원하시는가? 아니, 완벽주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버제를 가거나 아니면은 호프하임을 가거나 할 적에 분명히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완벽주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오늘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가야 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이 있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셋업해 놓으신 일이 있으십니다. 이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안절부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뭐 몸이 아픈데도 돈이 없는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뭐 그렇게 무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목사님은 우리를 몰아세워서 무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구나. 아니요, 그거는 혹세무민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셋업해 놓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기쁨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나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목적에 맞게 세팅해 놓으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놓치지 말자. 그렇게 되므로 우리들의 삶의 시간을 구원하자. 구원받은 자처럼 살자. 그런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때가 악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때가 악하다는 것은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일찍이 경고하셨어요. 전도를 할 때도 그가 결박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박되어 있다고. 자유의지가 있지요, 사람은. 그러나 그 자유의지가 죄에 의해서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결박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해서 결박을 끊어달라고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회 자체를 못 들은 것처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끝입니다. 그냥 혼인잔치는 열렸고요. 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디아스포라에는 항상 그런 변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이 고비가 안 넘어가지네요. 정처가 없어서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될까요? 늘 그런 변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에 셋업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줄까? 그런 거죠. 외국인으로서 뭐 관공서, 외국인청에 가도 늘 뭔가 배려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언제나 꽃길이 없다, 주단이 없다, 그리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늘 아쉽고 빼앗긴 마음과 정처 없는 마음과 불행한 마음과 버림받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려하고 안배해 놓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산에 올라가면 별이 더 잘 보입니다. 별이 잘 보인 더 잘 보이는 사람들에게 배려해 놓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활을 감당해 주지 못하니까 더 오래 있을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어떤 다른 계획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만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가 됩니다. 자녀에 대한 일이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으면서 그냥 있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셋업해 놓으신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항상 제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예비해 놓으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디모데를 만나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셋업해 놓은 일인데 그것을 놔두고 아니 저쪽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야 라고 그냥 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안비해 놓은 일들을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로마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은 무슨 구레네에서 일어난 일인지 구브로에서 일어난 일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일이 있는 거죠. 그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꾸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쓸모없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거나 마음이 상해버리는 것이죠.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서 버림받은 자처럼 되면 우리가 다시 마귀에게 결박당하는 거예요. 죄에게 결박당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메아리가 없어집니다. 메아리가 없어져요. 교회에 아멘이 없어지고 그리고 찬송의 기쁨이 없어지고 얼굴이 생둥생둥해지면서 대면대면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마치 입맛 없을 때 입안에서 소태 씹은 것처럼 모래를 씹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의 자리가 메마르고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악한 계획에 의해 우리가 말리게 되면 그렇게 때가 악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고 보람도 없고 열매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만드신 목적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셋업해 놓은 그 일을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십니다. 에베소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 나라에 더함이 있게 하십니다. 그 더함이 무궁하게 하십니다. 성장하게 하십니다. 또 이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갈릴리의 변방, 스불론과 납달리 흑암에 앉아있던 그 백성에게 빛이 비추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 마리아가 무엇이 중한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래봐야 뭐가 얼마나 대단히 달라지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안배하고 준비해 놓으신 그 일을 그가 받아들이고 하게 되면 주님의 나라가 연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아공에 있는 교회도 아니면 저 칠레 남단에 있는 교회도 저 알래스카에 있는 교회도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는 교회도 유럽, 독일 하면 아 한마음교회가 깨어있구나 그 얘기를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은 살았다 하나 실제로는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그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특파원이고 또 우리는 북극기지, 남극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무슨 북극, 남극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통신소, 위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주님의 나라는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저기 산 꼭대기에는 레이더 사이트에서 있는 초병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도 할 것이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도 누리게 할 것이고 또 주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우리들이 맛보고 누리게 할 것입니다. 존귀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의 권리와 존귀와 그리고
더 넘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혜 있는 자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신 일들을 찾아서 분명하게 그 길로 행하는, 그 가운데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악한 때에 가라지를 뿌리는, 그리고 우리를 뭔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궤계에 의해 넘어가지 말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도록. 그래서 자꾸 주위에 마음 상한 사람만 보이도록, 그리고 뭔가 믿음에서 비끄러져 있는 사람만 보이도록, 뭔가 은혜 없는 상황만 보이도록 우리를 자꾸 그렇게 미혹해서 네가 그냥 그렇게 견디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자꾸 깨우쳐주는, 이건 영적 각성이 아니라 이건 마귀적 각성입니다. 그래서 마치 상처투성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고 믿음의 생활인 것처럼,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딱 좋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다가 시험 들었다고 받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시험이라는 게 없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을 뒤집어 보면 뻔히 그래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는 말을 아예 우리의 어록에서 지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려고 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그죠? 은혜가 있네 없네 하는 얘기를 하려고 왜 예수를 믿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부담이 돼서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게 1년 동안 가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일들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아예 수술해서 지워버리자, 어록에서 지우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힘들다는 말 하지 않기, 바쁘다는 말 하지 않기, 시험 들었다는 말 하지 않기, 예,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말 하지 않기,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하지 않기, 우리 사전에서 싹 편집해버려요. 예. 그걸 싹 지워버리면요 우리 안에서 좋았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참 기쁘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내놓으신 일을 하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전원을 연결하자.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 모든 음식을 계량하는 그 컵이나 계량기에는요 눈금이 있어요. 눈금이. 약도 그래요. 물약으로 된 것은 다 눈금이 있습니다. 계량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채워야 됩니다. 그죠? 거기까지 먹어야 돼요.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보고 뭐 어떻게 엄청난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딱 그 눈금까지 있다고, 눈금까지 거기를 채우라고요. 성령으로 채워서 딱 그 눈금까지 채워요. 비등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는 그 눈금이 있어요. 근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비참한 생활에서 넘어서는, 난 그럴 줄 알았어, 이 성탄절 지나고 요맘때쯤 내 마음이 비참해질 줄 알았어, 그런 사단의 예감 같은 게 있는, 그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 거죠. 목사님, did you know? 요즘 누가 너무 힘들다는데 그거 아세요? 그러면 보통 어머니들처럼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다행이죠. 모르시는가 본데 저도 힘들어요. 같이 망하자는 얘기죠. 그래,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때를 놓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눈금이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니 이것도 좀 떨어지고 이것도 좀 떨어지고요. 예, 기준이 다 있잖아요. 놈이 있는데 거기에서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그래서 당신은 지금 비정상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눈금자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눈금자를 여기까지 여기까지. 스팀 다리미에도 눈금자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떨어지면 곧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잘 채워놓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성령의 눈금자를 채워주옵소서. 세상을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는 병이 마음대로 주인 노릇하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의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강건한 인생으로,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었어도 강건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셋업해 놓으신 일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강건하다고 그랬어요. 허리가 안 쑤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무슨 좌골신경통이 전혀 없지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좀 손발이 저리는 게 없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 그 가운데로 행하면서 준비된,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기실 그것을 아마도 예감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는 쓰임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감각을 방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위로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채우심을 받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나누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일들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나는 시험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도 부족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안배 놓은 그 일을 꼭 찾아 하겠습니다. 그 신호 표지판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나만 손해이니까, 그리고 나는 열매 없는 인생을 살게 되니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지 모르니까 주님 나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